이번 시간에는 비유동 부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체. 비유유동 부체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 채무를 말한다. 한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유동 부채가 아닌 부채를 비유동 부채라고 그럽니다. 그 유동부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되어야 되는 채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해당되는 대표적인 계정 과목에 사채, 국채, 공채. 자, 이 채무증권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다음에 충당 부채,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충당 부채의 대표적인 거에는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계정 과목 여러 개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자, 부채에서 부채와 금융부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금융부채는 해당되는 부채를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 즉, 이를 금융자산이라고 그래요. 금융부채란 금융자산으로 지급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부채 중에서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금융부채에 매입채무, 기타채무, 사채, 국채, 공채가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합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다음에 기타 채무는 매입 채무가 아닌 채무를 말해요. 금융부채하고 부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타 채무 중에 선수금,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하지만 금융부채는 아닙니다.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으므로 선수금, 선수 수익을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선수금 설명해 보면은요,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는 왜 부채가 되냐면, 미래에 해당되는 물건을 재화 용역이라고 그래요. 재화 용역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그래서 부채로 처리합니다.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가 됩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화하고 용역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으니까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채들은 금융부채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 부채와 금융부채 구분이 나올 때,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좀 외워놓으시면 구분을 쉽게 해서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개념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유동부채 중에 사채. 사채는 비유동부채고 금융부채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예. 자, 사채. 그 사자가 회사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채라고도 해요.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는 그 발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채 액면 이자와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세 가지로 발행을 합니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을 합니다. 이를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클 때, 즉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을 때, 사채 액면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면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아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고, 액면 이자율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주기로 한 이자를 말해요. 사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주기로 한 이자, 그걸 액면 이자라고 합니다. 시장 이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를 말하는데요. 뭐 대출금의 이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자율에 대해서는 뒤에 이론 하나 더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채 이자가 시장의 이자보다 더 높다면 이때는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회계처리부터 보고요. 자, 금액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면 발행 시의 회계 처리는요. 자, 액면 발행 시의 회계 처리는 자, 먼저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고 씁니다. 그리고 사채는 반드시 회계 처리하실 때 액면 금액으로 써야 돼요. 즉, 1,000원짜리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 게 액면 발행이라고 그랬죠? 1,000원에 발행했어요. 얘가 이제 발행 금액이 됩니다. 1,000원짜리 사채 주고 1,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같죠. 이를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언제 발행해요? 예. 우리가 사채가 발행하면서 주기로 한 이자, 즉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그럽니다. 두 번째, 할인 발행은 1,000원짜리 액면 금액, 1,000원짜리 사채를 800원에 이렇게 더 작게 발행했을 때, 더 작게 발행했다고 할인 발행이라고 그러고요. 할인 발행하게 되면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합니다. 계정 과목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당사의 사채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높을 때 발행하는 건데요. 그럴 때 1,000원짜리 사채를 1,200원에 발행했을 때더 높게 발행했죠? 이럴 때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고 그 차액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계정 과목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채를 발행할 때는 당연 발행비가 나옵니다.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는 그걸 유통시키기 위한 당연히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할 때 발생되는 발행비, 즉 사채권 인쇄비, 인수수수료, 그 다음에 안내 광고비 등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고요. 이게 발생하면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어요. 즉 사채가 액면 발행되었거나 할인 발행되었을 때는요, 이 발행비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고 할증 발행되었을 때는 이 발행비를
사체 할증 발행 차감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볼게요. 3번 예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액면 총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발행한 거니까요. 사채 10만 원 액면 금액 쓰고 받은 돈 10만 원 받은 돈 발행 금액 10만 원 쓰면 되는데요. 수수료 등의 발행비가 발생된 거예요.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받아야 될 돈에서 차감하고 받았으니까 수수료 9만 5천 원만 들어오게 됩니다. 적게 들어왔죠. 왜요? 발행비 때문에. 이럴 때그 차액 5천 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액면 발행 시에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감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할인 발행 시에 발행비가 발생됐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발행비까지 플러스 해 주셔야 됩니다. 사채 할증 발행했다면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는 거죠. 사채 할증 발행 예제 2번 잠깐 보시면 1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죠. 여기에 만약에 발행비가 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현금 만원 쓰고 그 다음에 그 발행비는 차변에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에서 만 원을 빼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사채를 할인, 할증 발행하게 되면은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해당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이자를 지급할 때 상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각 시에 상각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각은 없애 가는 건데요. 언제까지 상각을 하게 되냐면 사채 만기까지 즉 사채를 상환하기로 한 날까지 계속 상각을 해 갑니다. 만약에 혹시 중도에 상환했다면 중도 상환하게 되면 마지막에 상환 시에 남아 있는 상각액을 전부 다 없애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환이라면, 즉 만기에 상환하겠다 그러면 만기까지 계속 상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상각을 해 나갈 때그 상각에 대해서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이자율법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가 학습하는 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 나와 있는 거 밑줄 쳐진 거 보면은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할인 시 이자 비용은 갈수록 많이 상각하게 되고 할증 시 이자 비용은 갈수록 적게 환입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개념을 조금 잡아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채 발행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사채를 갖다가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자율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으므로 거기에 따른 계산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왜이 결론이 나왔는지 보시면 이야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일단, 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요,
사채를 발행할 때 현재 사채 10만 원짜리를 발행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만기는 3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자는 10%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로 한 이자, 액면 이자는 10%고요. 그 다음에 유효 이자. 유효 이자. 유효 이자는 현재 가치하고 관계되는 이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유효 이자는 시장 이자라고도 합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죠. 그런 이자가 만약에 12%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더 작죠. 이럴 때 우리가 할인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발행 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되는지가 관점이 되겠죠. 얼마인지 금액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채 발행 금액 계산하는 거. 처음에 발행 금액 계산하는 것을 상각전 잔부 금액이라고 해요.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나오기 전에 금액이란 뜻입니다. 자, 원금의 현재 가치. 원금은 10만 원이죠. 현재 가치. 이게 10만 원짜리 사채 발행하고 매년 이자 주다가 3년이 되면 10만 원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3년 후에 1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3년 후에 10만 원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3년간 그 기간 동안 돈의 가치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3년 후에 10만 원짜리 사채 대금을 주겠다 그러면 이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만 원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만약에 3년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 발행했다면 이 10만 원의 지금 현재의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요.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현가 계수입니다. 현재 가치 계수라는 거고요. 현가 계수 표가 있어요. 구하라고 그럴 때는 그 표를 제시합니다. 밑에 예제에 그래서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예제하고 일치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표가 있다. 예. 다 계산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채 발행할 때 이자까지 주는 거니까 정확한 발행 금액은 이자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로 한 이자 있잖아요. 주기로 한 이자. 그 이자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자의 현재 가치는 주기로 한 이자의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를 사용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냐면요. 이자는 매년 지급하죠. 그래서 1년차 이자의 현재 가치, 2년차 이자의 현재 가치, 3년차 이자의 현재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계산한 것을 이자의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그거 더하면 사채 발행 금액이 돼요. 예제 보시죠. 이거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자, 10만 원 액면 그 사채 표면에 써져 있는 거예요. 증권에 써져 있는 10만 원 만기 3년, 3년 후에 갚을 게 하고 사채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이자 10% 주기로 하고 발행을 했어요. 유효 이자는 12%예요. 유효 이자율은 12%, 액면 이자율은 10%고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하고 매우 같은 개념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 다음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요. 예.
시장의 이자가 더 높아요. 더 낮은 이자 주기로 하고 이제 발행을 한 거죠. 이럴 때 얼마에 발행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계산하게 된다면 현가 개수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일단 원금에 대해서는 3년 후에 10만 원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만 원이 되지 않을 거예요. 3년 후에 10만 원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급하기로 한 게. 그럼 지금 현재의 가치는 10만 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째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3년치의 현가 계수표를 보면 이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곱해줘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는요, 이자는 액면 금액의 10% 주기로 했으니까 그만 원에다가 이자는 매년 지급하거든요.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 이자는 매년 지급해요. 이렇게 말에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년차의 이자 그 금액하고 2년차의 이자 금액하고 3년차의 이자 금액은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정기 예금 통장 1년치 이자가 높아요, 2년치 이자가 높아요. 2년치 이자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계산해 놓은 게 연금 현가 계수입니다. 연금은 1년에 한 번씩 발생되는 그 돈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표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만원 곱하기 2.40283 이렇게 계산하면 24,018원이 나오고 얘하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발행하는 금액이 되는데요. 이 발행하는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이렇게 작죠? 작으면 우리가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 시에 그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자를 주기로 한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자는 10% 주기로 했으니까 나가는 돈은 10만 원에 10%, 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장부에다가 처리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만원 처리하지 않고요. 이자 비용 처리하실 때는 사채 발행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유효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채 발행 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유효 이자는 사채 발행 금액 95,196원 곱하기 12% 11,424원을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미리 써놓은 게 잠깐 있으니까 봐보세요. 회계 처리해 보면 첫 번째 사채를 이제 발행한 거예요. 사채를 발행할 때는 앞에 이거 있어요. 사채 얼마짜리다? 10만 원짜리, 10만 원. 그리고 돈을 받았다 해볼게요. 현금으로 발행 금액만큼 받으니까 95,196원을 받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차액, 이게 중요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처리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발생되는 차액을 말합니다. 잠깐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10만 원에서 95,196을 하면 4,180원을
804원이 발생돼요. 예.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자를 지급할 때 매년 상각하라고 돼 있어요. 그 상각해서 언제까지 상각하냐면 사채 만기일까지. 만기 되면 원금만 주는 거니까 이자는 매년 줬으니까요.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차변에 있는 애가 대변호 가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각액을 계산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산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면 95,196 곱하기 12% 95,196 곱하기 12% 하면 11,424 교재에 써져 있죠? 이걸 회계장부의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 이자는 만원 지급해요. 그다음 그 차액 1,424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갑니다. 즉 상각해 가는 거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계속 상각을 해 가면 3년이 딱 되면 10만 원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 그러면 다음 연도 유효 이자를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럼 다음 연도 유효 이자 계산을 위해서 두 번째, 첫 번째 상각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그 금액을 상각 후 장부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상각 후 장부 금액은 사채 발행 금액에다가 더하기 사채 발행 차금. 즉, 할인 발행했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걸 말해요. 그걸 더한 것을 상각 후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다가요,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을 처리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처음에 유효 이자율은 발행 금액에다 합니다. 처음에는 상각하기 전이죠. 상각하기 전 장부 금액으로 유효 이자율을 계산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해요. 다음 연도는 이 발행 금액에다가 더하기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에서 액면 이자 뺀 거고 유효 이자가 11,424원이고 액면 이자 지급한 이자는 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424. 즉 이거 1,424가 뭐였어요? 첫 번째 연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었잖아요. 그두 개를 더해요. 이 더한 것을 상각하고 나서의 장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2년 차에 이자 비용 계산을 위해서 유효 이자 12%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돈이 2년 차 이자 비용이 돼요. 이걸 2년 차에 이자 비용을 처리한다는 거 1년 차고요. 1년 차고 2년 차는 이자 비용이 이렇게 11,594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때도 1년치 이자보다는 2년치 이자가 높고 그러죠? 기간이 기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유효이자율법은 바로 이렇게 계산해 가는 방법이에요. 3년차는 똑같아요. 2년차에 이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2년차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즉 11,594에서 만원 빼면 1,594가 나오거든요. 그걸 더해가지고 3년차 이자 비용을 계산하게 돼요. 이자 비용이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주는 이자는 10만 원 똑같은데 얘도 금액이 얘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커져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년차보다는 2년차 때더 많이 상각하고 2년차보다는 3년차 때더 많이 상각해. 계속해서 상각해 나가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인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된다.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시게 돼야 돼요. 참고로 장부 금액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는 거니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매년 증가하니까 장부 금액은 점점 갈수록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익 등식이 성립된다 이거예요. 사채 장부 금액을 보고서에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표시해줘요. 이렇게. 조금 이해되셨죠? 사채 할증 발행이라면 사채 할증 발행이라면 이제 비싸게 발행한 거니까 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갈수록 점점 많이 상각해 가서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때는 이자 비용 계산해 보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해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이 한번 책에다 노트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자는 이제 시작 이자율,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 세 개가 있는데요. 이세개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액면 이자율은 뭐 별도로 설명할 게 없겠죠? 사채 우리가 발행하면서 주기로 한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정 이자율이라고 흔히 말하죠. 주기로 한 이자율. 이 주기로 한 이자율로 해서 사채를 이자 취급할 때 현금 등으로 취급하면 현금 등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읽어보면은요,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채권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이자율, 그리고 유효 이자율은 매기 인식할 이자 부담률이 균등하도록 사채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의 정률법과 유사하다. 유효 이자율법은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으로 인하여 사채 순 장부 금액이 변동함에 따라 매기 인식할 이자 비용도 비례하여 변동 하도록 함으로써 매기 부담할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유효 이자율법은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론적으로 우수하므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유효 이자율법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계산한 그 이자가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한 거니까요. 이 방식이 여러분 일단 합리적이라는 건 알겠죠.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자가 똑같이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좀더 설명해 보면, 이자율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재 발행 금액을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렵나 이것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하고 현재 발행 금액을 일치시켜 주는 거. 즉 우리가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거예요. 현가계수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한 거 있었죠. 즉 미래에 우리가 주기로 한 돈이 1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주기로 한 돈은, 지금 현재 그걸 주기로 한 돈으로 따져본다면, 미래에 주기로 한 돈이 10만 원이라면, 그 미래가 3년 후다 그러면은, 현재 이 돈의 가치는 10만 원은 안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얼마냐? 이게 바로 현재 가치죠.
그 현재 가치하고 발행 금액을 일치시켜 주게 하는 그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입니다. 즉, 좀더 쉬운 말로 계속해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냥 개념만 조금 잡으세요. 이 단어가 쉬운 건 아니에요. 3년 후에 만원 줄게 하고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럼 이거 현재 가치는 만원 당연히 안 되겠죠. 9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 9천 원이 되게 일치를 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시장 이자율은 이 현재 가치를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러고요. 이 9천 원이 되게 한 이자율을.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발행비가 나올 때 차이가 발생돼요. 발행비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발행비를 빼고 돈을 받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발행비가 500원 발생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8,500원 받겠죠? 예. 이렇게 8,500원. 그럼 현재 가치가 8,5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8,500원까지 맞춰준다면 이건 유효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은 계속 9,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봐두시고요. 이게 발행비 발생되면 이게 둘의 차익이 발생되고 발행비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유효 이자율과 통상적으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뭐냐면 미래의 그 우리가 사채를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3년 후에 10만 원 줄게요라고 이제 하고 사채를 발행했다면 돌려줄게요. 그리고 매년 이자 주고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그돈 10만 원에 현재 가치 그 계산을 위해서 쓰는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 유효 이자율은 당연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말해도 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이다. 시간 개념을 따졌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채 성한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채 성한은 사채를 이제 갚는 걸 말하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기에 상환하죠. 근데 가끔씩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여윳돈이 있으면. 조기 상환은 만기 이전에 상환하는 걸 말합니다. 조기 상환하게 된다면 지급하는 그 상환 금액에 따라서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되는데 사채 상환 금액과 사채 장부 금액, 사채 장부 금액은 단과 같이 계산해요. 사채 액면 금액에서 만약에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사채를 할증 발행했다 그러면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더한 거. 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상환은 10만 원 주고 했는데 장부 금액은 12만 원이었다. 그러면 2만 원 이렇게 되면 남겠죠? 이럴 때는 사채 상환 이익으로. 그런데 8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상환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손실이 발생되겠죠. 사채 상환 손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만기에는 당연히 사채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채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현재 가치 개념은 사채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장기 채권 채무에도 다 적용합니다. 장기 채권 채무에도 다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이때는 장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거든요. 이 장기 외상 매출금을 장부에다 써놓을 때는요, 결산 시 장부에다 쓸 때는 현재 받을 돈, 현재 가치로 써야 돼요. 미래에 받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장기 채권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과 장기 채무가 있으면요, 이거 장부에다 쓸때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현재 가치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면은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는 방금 사채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줘요. 그래서 사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 채권 채무에 다 적용한다. 이 현재 가치 개념을 우리가
보통 회계 공부할 때는 장기로 그 거래를 갖다가 놓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기로 놓고 하죠. 주로 다 단기로 해요. 외상 매출금 다 단기 걸로 하잖아요.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여러분 공부한 적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 현재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장기 외상 매출금을 결산 시에 보고서 표시할 때 현재 미래에 받을 그 장기 외상 매출금의 현재 가치, 현재 받을 돈으로 표시해야 되니까 그 금액 계산하는 게 복잡해서 처음에 회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충당 부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장기 차입금, 인대 보증금 나머지 계정 있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더 추가로 외워 주시면 됩니다. 앞에 기초 부분에 있어요. 자, 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 부채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보면은요.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하고 장부에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미래에 반드시 나가는 거예요. 매우 높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건 세 가지. 해당되는 내용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출될 가능성이 미래에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도 여러분 이러한 충당부채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는 제품보증 충당부채 하자 보수 충당 부채 이런 것들 더 있어요.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처리해 놔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회계 기준에. 이거 잘 보면 결산일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1년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나요. 그리고 의무가 존재하고 줘야 되니까. 그리고 직원이 언제 퇴사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퇴사할 거고 정년도 있고 그러니까 유출될 확률이 매우 높죠. 반드시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 금액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충당부채라고 그러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잠깐 보시면 이런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야 된다. 그 항상 추정치죠. 미래에 퇴사하면 줘야 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추계 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도 제품보증 충당부채, 하자보수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당부채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다. 미래에 줘야 될 금액과 현재 가치로 따져본다면 현재 가치로 쓰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그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항상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우발부채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부채예요. 우발이란 말은 우연이라는 거니까요.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생이 안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금액을 또 측정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해요. 우발부채가 미래에 발생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 거 우발부채라고 그래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발부채를
생각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런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걸 주석에다가 표시해달라. 주석은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주석에다 표시해 달라. 근데 거의 없으면 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 그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회계 장부에다 안 씁니다. 주석에다만 쓰는 거예요. 근데 충당 부채는 회계 장부에다가 써요. 둘의 차이 좀 아시겠죠? 그래서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차이를 혹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음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채라고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2번. 선수수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 금융자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거. 예. 그 다음에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발행한 사채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사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니까 금융부채로 분류하죠. 충당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니까 금융부채를 분류하는데 얘는 금융자산으로 지급 안 해요. 재화나 용역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물건으로.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사채에 표시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을 때, 우리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낮을 때, 이럴 때 무슨 발행해요? 할인 발행하죠. 1번입니다. 5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충당부채 인식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재무상태에 비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렇습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인식 조건인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를 포함한다. 그렇고요. 의무는 이제 포함하라고 다돼 있어서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의 경우 우발부채로 인식할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 제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품질 보증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이게 뭐예요? 충당부채 요건이잖아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라고 해야 되죠? 비용으로 인식한다가 아니라.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